셋.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너무 긴장되는데요. 잘 할 수 있도록 기분을 업 시켜보겠습니다. 마음이 카메라.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힘드시죠? 아니, 힘들진 않아요. 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스크랑 똑같은 UN 30주년 기념 마스크. 야, 여기가 외교부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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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뭔데요? 시작부터? 네. 네. 이거를 우선. 아, 외교부 마스크인가 보다. 어머, 세상에. 이거를 착용해요? 네. 네. 아, 착용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다른 노래만 펼쳐줄게요. 그러자. 인기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뭐 있지? 어떻게 끝났어요. 이제 결과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하신 것 같아요. 네. 외교고시, 외교고시. 아. 외무고시, 외무고시. 이게 요즘 사법고시보다 어렵습니까? 그치. 1200명이 시험을 봤는데 42명이 되세요. 저희가 선택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국제안보과 이가은 사무관인데요. 올해 유엔가의 30주년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올해 최초로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을 오는 11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무료로 참관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재경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마스크 이런 거 설명이라. 아, 네. 이제 또 제가 우리나라 유엔가의 30주년을 홍보하기 위한 대표로 나와서 사실 좀 긴장도 되고 또 이런 큰 유튜브 채널에 나온다고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의 목표는 이제 우리나라의 유엔가의 30주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홍진경 패널분들께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엔이 생긴 지 76년 됐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지 30년 됐고 원래 1949년부터 가입을 계속 시도했었는데 43년 걸렸어요. 가입하는데 43년이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91년까지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이 아직까지 안 된 나라들도 많은 거죠? 우리나라에 가입을 지지 해줬기 때문에 인국이라고 하고 제가 국방부에 했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가입을 지지 해줬기 때문에 91년까지 열심히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홍진경 씨, 오늘 외교부 와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외교관님들, 공무일 하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일단 외교관이라고 하면 나라의 사실 얼굴이죠. 예, 그 외교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외교 미래가 참 밝다. 제가 사실 아직 외교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 직원인데요. 제가 오늘 이 궁금한 띵천재 콘텐츠의 기획도 맡고 촬영도 맡게 되면서 많이 정신이 없고 또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또 막상 하니까 순식간에 지나가서 끝나니까 좀 시원섭섭하고 홀가분한 마음이 좀 더 크네요.